네, 방금 전에 매매 동향에서 살펴보셨습니다만 외국인이 지금 5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등을 잇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7,8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관심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서령용 부장 나와 있습니다. 서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네요.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PNH테크입니다. PNH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OLED 소재 업체입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 소재로는 레드 호스트와 블루 호스트, OLED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레드와 블루 호스트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형 TV 양 OLED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인해서 LG 전자뿐만 아니라 파나소닉이나 중국산으로까지도 계속 LG 디스플레이의 거래처 늘어나면서 PNH테크의 물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폰 향으로도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납품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PNH테크의 실적으로도 이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삼성향으로 비중이 높은 덕산에 대비해서는 밸류시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까지 LG 디스플레이의 투자라든가 캐파 증가 같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PNH테크 또한 상장하면서 생긴 자금을 통해서 지금 공장을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고 약 7배 정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년, 내후년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로 인해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41,100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0,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서령용 부장이었습니다.